소녀시대 유리 SM 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 는 연합뉴스 박수윤 기자 는 소녀시대 유리 본명 권유리 29, 가 데뷔 11년 만에 홀로서기에 나서 첫 솔로 앨범을 발표한다.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유리가 오는 10월 4일 오후 6시 미니 앨범 더 퍼스트 신을 낸다고 27일 밝혔다. 앨범에는 타이틀곡 빠져가 인투 유를 포함해 6곡이 담겼다. 유리는 K-POP 열풍을 이끈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로 2007년 데뷔했으며 드라마 패션왕 동네의 영웅 피고인을 통해 연기자로 변신했다. 다음 달 11일부터는 MBC 예능 드라마 대장금이 보고 있다 에서 여주인공 복숭아로 활약한다. 유리는 또 최근 소녀시대 소그룹 유닛 소녀시대 5지지위 신곡 몰랐니 에서 매력적인 보컬을 뽐냈으며 DJ 레이든과 EDM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페스티벌인 울트라 마이애미 2018 무대에서 공연을 펼쳤다. SM은 유리가 이번 솔로 앨범과 드라마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니 기대해달라 고 전했다. 소녀시대 유리 SM 엔터테인먼트 제공 CLAP-EYNA.co.kr 2018년 9월 27일 10시 1분 송고